이번에는 유동규 씨, 이재명 씨 뭐 측근으로 해서 예전에 뭐 화천대유 뭐 아, 감옥 갔다가 예. 뭐 요 근래 어젠가 오늘 나왔다는 얘기 들은 것 같아. 예, 예. 그분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, 왜 나왔는지. 그게 뭐 정치 자금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래가지고 이재명 씨하고 그게 대선 앞두고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. 그 사람은 배신의 아이콘이지. 아, 이분이요? 아마 그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를 가질 거야. 카멜레온 같이 여기저기 잘 붙는 거지, 줄을 잘 쓰지. 지금 어느 정도 풀 건 풀어주고 뭐 지금 엊그저께 달려간 오늘인가 어젠가 달려들어간 사람이 있잖아. 이재명 씨 바로 밑에 측근 김용 씨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정치 분란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분란을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아마 아이콘이겠지.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 다 힘은 주진 않았을 거야. 자기도 또 살아야 되니까 정권은 분명히 바뀔 거라는 건 자기도 알고 있어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은 옥살이 중에 이제 풀려나기 위해서 자기도 뭔가 던져줬을 거고, 그러기 때문에 풀어준 거고, 그 사람이 또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지금 조사받으러 들어간 거고, 이거 보면은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. 내부 분란이 난다? 그렇지.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 대처를 잘 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지금 달려들어갔다는 그 김용이라는 분, 그 양반은 목숨 걸고 주인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거든. 자기가 썼으면 썼다 뭐 이런 것까지 자기가 뒤집어 쓸 망정 절대로 자기 주인을 걸고 들어갈 사람이 아니거든. 근데 지금 나왔다는 그 유동규라는 사람도 다 주지 않았다는 거, 또 나중에 이재명 쪽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를 생각해서 아마 정말 이 사람 권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이야. 머리가 좋아요? 정말 좋지. 엘리트 코스를 제대로 밟았을 거야. 이 사람이 아마 희대의 사기꾼으로 남지 않을까?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야. 아, 그래요?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야. 그러니까 변수는 이제 지금 들어간 김용 씨가 문제겠지.